2022년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대제공항 0988 에지카트버스 경기도 안양시택의 모 호텔에 와 있습니다. 어제 새벽 아래층 모 가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화재는 제가 400평 규모 40여개 되는 객실에다 일대 있고요. 생산자에서 내일부터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화재 냄새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밤 되시고요. 호텔 복도에 대한 화재 3년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현재 시간 밤 11시 됐습니다. 기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화재 1년 대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바로 호텔 객실을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화재 1년 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층에서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하여 2층 호텔까지 화재 3년대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재 3년 대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욱하게 침착되고 있는 냄새 제거 상품이 액상을 해주겠습니다. 호텔 객실의 메인 화재 냄새 제거 해드리겠습니다. 호텔 객실 침실의 메인 화재 냄새 제거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밤 11시 반쯤 됐습니다. 이틀 뒤에 나오겠습니다. 오늘 1일차 화재 냄새를 해드리겠습니다. 1일차 호텔 화재 3냄새 제거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2년 2월 19일 토요일이 됩니다. 밤 12시 반쯤 됐습니다. 아주 좌절하고 있는 호텔 화재 3년부터 했나입니다.